어, 뭐야? 왜 탄 걸 주셔? 아이, 탄 게 아니라 집에다 구워서 그런 게다. 집? 응, 집이 순간적으로 불이 이렇게 확 붙잖아. 그래야 이렇게 타서 껍질은 벗겨지고 육즙이 안 빠져나가는 게 다. 집불향도 은은하게 메고. 오, 신기하네. 그게 말해. 이건 뭐야? 뼈야? 아, 알당, 척수다. 이거 같이 먹어야 식감도 좋고 영양도 있는 기다. 네, 맛있게 드세요. 아, 꼼장어 먹을 때는 상추를 뒤집어 싸서 먹어봐. 이 상추 부드러운 면이 먼저 닿고 꼼장어가 씹히면 이질감 없이 잘 어울린다. 반대로. 역시 먹는 건 우리 이지우 말 듣는 게 최고라니까. 깻잎을 이걸 이렇게 이것도? 에이, 깻잎은 그냥 묵둔 대로 먹어라. 깻잎은 이 뒷면이 더 향이 강해서 입안에 입 뒷면이 먼저 닿는 게 좋다. 대신 뭐 꼼장어 먹다가 좀 느끼해진다 싶을 때 먹어라. 향이 강하니까. 먹어봐야지.